활기찬 아침 맞이하셨습니까? 건강을 지키는 약속 TV 닥터입니다. 요즘 학생들 한창 졸업 시즌이더라고요. 부모님은 이렇게 졸업 시즌이 되면 우리 아이에게 어떤 졸업 선물이 좋을지 고민 많으시던데요. 그런데 이쯤에서 우리 아이의 마음가짐, 정신 건강은 어떤지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졸업은 어떤 과정의 끝임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그동안 정들었던 선생님과 학생들을 뒤로 하고 또 새로운 환경, 새로운 친구에게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겪는 두려움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걱정도 참 만만치가 않죠. 우리 아이가 과연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을 할 수 있는지, 또 요새는 학교폭력 문제가 워낙 심각해서 학교폭력에 노출되진 않을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신데요. 이럴 때일수록 아이들과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져서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우리 아이가 평소보다 스마트폰 사용량이 많아진다든지 평소보다 짜증이 심해진다면 이게 바로 아이들이 보내는 이상 신호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아이들이 보내는 이상 신호는 무엇인지 또 극복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제대학교 해운대 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경미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매해 이제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지만 이 신학기가 되면 우리 아이가 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텐데 실제로 어떠신지 참 궁금해요. 네, 실제로 신학기가 되면 이제 부모님들은 아이가 적응을 잘 하는지 이런 것들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 많이 오시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스트레스 증상으로 병원에 상의하러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부모님이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데에는 이제 아이가 많이 불안해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제 신학기 증후군이란 말도 나온 것 같은데 신학기 증후군이 정확히 뭔지를 좀 알려주세요. 이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신학기가 되면 아이들이 적응이 어려워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 증후군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증상들로는 이제 배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이제 메스껍거나 토할 것 같거나 뭐 심하면 어지러움증 뭐 이런 것들을 호소하고요. 이제 주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에 이제 그런 증상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등교 거부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어른들도 이제 환경이 바뀌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움 많이 겪게 되잖아요. 네. 아이들이 굉장히 예민한 시기라서 이런 현상을 더 많이 겪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굉장히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복통 호소하는 아이들도 있고 두통이나 아니면 등교 거부까지 지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보통 정상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교에 적응하는 시기를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네, 아이들은 보통 한 1, 2주 정도면 적응 금방 하거든요. 그런데 한 달 넘게도 적응을 하지 못한 한다면 그러면 이 신학기 증후군을 좀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한 달이 넘는데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신학기 증후군을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신학기 증후군이 지속이 되면 굉장히 걱정이 많아질 것 같아요. 일단은 학업도 조금 뒤처질 수가 있고요. 또 친구를 사귀는 시기를 놓치면 사실 1년 학교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아이들이 반복적인 어떤 신체 증상을 얘기를 할 때 그럴 때가 사실은 이제 이 학교 적응이 어려움을 좀 많이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요. 초중고 학생들이 증상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제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배가 아프다, 뭐 머리가 아프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신체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고요. 네. 또 이제 엄마랑 떨어져야 되잖아요. 엄마랑 떨어져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 다른 분리불안 증상들이 많이 옵니다. 분리불안 증상으로는 이제 낮 동안에 막 걱정을 많이 하고 걱정되면서 뭐 사고가 나진 않을까, 엄마가 혹시 어디 다치진 않을까, 내가 어떻게 뭐 무슨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하는 걱정 많이 하고요. 네. 그리고 밤에 자는 동안에는 악몽도 많이 꾸고 악몽 내용에서도 괴물이 나타난다든지 막 괴롭힘을 당하고 이런 꿈들을 많이 꾸게 됩니다. 네. 그런데 중고등학생들은 조금 증상이 달라요. 중고등학생도 역시 뭐 배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뭐 토할 것 같거나 이런 증상을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네. 그 외에도 사실은 학생들은 이제 좀 짜증이 많이 늘어나는 속으로 이제 증상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괜히 혼자 있으려고 하고 방에 들어가 있고 얘기는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엄마가 좀 얘기 좀 하자 그러면 아 뭐 내가 힘든데 엄마는 내 마음도 모르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입을 그냥 닫아버리죠. 이제 그럴 때는 아이들이 아 학기에서 새로 적응을 하는 것이 좀 어려운가 이런 거 좀 생각을 해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이제 보통의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춘기여서 그렇겠거니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초등학생 그리고 중고등학생별로 어떻게 이 양상이 나타났는지를 살펴봤는데요. 근데 이 아이들을 보면은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또래랑 잘 어울리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또 잘 못 어울리는 아이가 있는데 이게 성격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아이에게 진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 건가요? 네. 사회성이라는 것은 그냥 사회성 영역 이렇게 그 단순히 한 가지 영역에 대해서만 이제 발달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영역들이 발달이 되어야지 그래야지 발달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정서 조절 능력 이런 것들 있고요. 네. 그리고 인지학습 능력도 어느 정도 발달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양심이나 도덕 발달도 돼야 되고요. 현실적으로 이 분위기 파악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현실 검증력이라든지 적응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좋아야 됩니다. 이 각각의 영역에서 어느 한 군데라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러면은 아이 사회성 발달에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질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좀 천천히 이제 조심성 있게 이렇게 주변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아이도 있고 좀 빨리빨리 막 이렇게 막 접근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가 조금 친구를 당장에 잘 못 사귄다고 하더라도 네. 한 한 달 정도 기다려보고 아이가 오히려 더 깊이 있게 다른 친구들을 사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다려주시는 것이 조바심 갖지 않고 기다려주시는 것이 부모님이 오히려 더 아이가 친구를 더 잘 사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아이는 그 각각의 아이마다 다 성향이 다른 거잖아요. 조바심 갖지 마시고 아이를 좀 기다려주는 지혜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 그래도 이제 부모님께서 사회성을 길러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많이 동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부모님 역할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부모님 역할 중요하죠. 네, 부모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시기는 사실은 태어나서예요. 태어나서 영유아기 동안에 부모와의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태어나서 아이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주양육자잖아요. 주양육자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 관계를 유대관계를 잘 맺었느냐. 그리고 그게 맺고 나면 그 다음은 이제 사실 아빠가 보여요. 아빠가 보이면 그 우리 삼각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이 삼각관계에서 감정을 잘 조절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술도 익히게 되고 그러면서 유치원에 가게 되죠. 유치원에 가면서 아이들이랑 놀면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원하는 쪽이 아니었지만 같이 잘 어울리려면 어떻게 감정 조절을 해야 되는지 유대관계를 잘 형성을 하려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익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초기 부모 자녀 관계가 어떻게 됐느냐가 결국 나중에 청소년기 가서도 아이들이 적응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상 발달을 쭉 해온 아이들을 보면 청소년 기에 가서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친구들을 그렇게 사귀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또 이제 청소년기 가서 중요한 점은 네. 청소년기의 부모님의 태도가 어릴 때부터 일관되게 쭉 아이의 감정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주고 일관된 반응들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와서 관심을 보여주고 뭐 친구랑 별일 없었니 하고 얘기를 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이제 뜨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꾸준한 관심들을 보여주시는 게 꾸준한 어떤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결국은 그런 아이들이 사회성도 많이 발달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또 학교 폭력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이제 행동이 더 큰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산만한 학생이 왕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요. 네. 주의력이 떨어지고 아무래도 집중을 잘 하지 못하다 보니까 네. 학습 능력도 떨어지고요. 이 아이들이 아, 우리랑 좀 차이가 있네 라는 것들을 또래 아이들도 조금 이제 느끼면서 좀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눈치 없는 행동들을 해서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미국 조사에 따르면 이런 아이들이 이제 전체 아동 중에서는 한 4% 내지는 8% 정도 있다고 그러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이제 서울시 조사에서는 전체적으로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약 15% 정도가 ADHD 증상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이런 ADHD 증상들이 있는데 ADHD 증상이 아무리 가볍다고 하더라도 자기 조절 능력이라든지 어떤 감정을 조절하는 거라든지 또래들과 어울리는 부분들이라든지 학습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크게 작게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자기 능력에 비해서는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이 증상이 왜 생기는 건가요? 증세는 사실 쉽게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뇌는 그냥 어른이 뇌처럼 다 발달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지고 있는 도자기처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자기가 만들어지고 빚어지고 있는데 주의력이라는 거기 관련된 뇌 회로들이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그 도자기는 만들어지면서 물도 담고 어떤 이제 학습도 해야 되고 또래 관계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네. 그 구멍으로 자꾸 뭔가 자꾸 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담을 수 있는 능력만큼 제대로 그걸 담아내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뇌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사실 전두엽이라는 뇌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 뇌 부위가 신경학적으로 이제 제대로 발달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전두엽이 제대로 발전을 하지 못하느냐? 발달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유전적으로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있는데요. 네. 이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발달하지 못하도록 유전적인 그런 원인들이 있고 그리고 임신 기간 동안에 어떤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했거나 나비나 네. 약물이나 알코올이나 이런 것에 중독이 되었을 때에도 나쁜 어떤 독극물질이 이제 노출이 되면서 유전자 변형이 오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전두엽 발달이 제대로 되지 않도록 되고요. 심한 경우는 이제 가정 내 어떤 폭력에 노출이 된다든지 방임을 하셨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도 ADHD 증상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냥 내가 잘못 키워서 그런 거 아닌가요?라고 물어보시는 부모님들 있으시거든요. 네. 그 어떤 폭력이나 방임 정도의 수준이 아니면 이 단순히 양육 방식에 의해서 ADHD 증상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궁금한 게 저는 그 15%라는 수치에서 아직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15%면 진짜 상당히 많은 수치인데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ADHD라는 말을 쓰진 않았거든요. 그냥 산만한 아이 이렇게 분류가 됐었죠. 그때는 이제 HAD를 몰라서 사람들이 인지를 못했던 건가요? 아니면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ADHD를 앓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건가요? 사실은 예전에도 ADHD 증상은 있었고 요즘에도 ADHD 증상 증상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저희 학회에서 아이들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은 부모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사실 이 교육도 많이 드렸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사회문화적으로 좀 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집중 능력이 굉장히 강조가 되면서 ADHD라는 병이 좀 더 두각을 이제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ADHD라고 생각을 잘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냥 또래보다 조금 활발한 아이 이 정도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시기를 좀 놓치는 아이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는 크게 세 가지 증상이 이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제 네. 증상이 분류가 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걸로는 이제 이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력 결핍, 이제 집중이 잘 되지 않는 거죠. 이런 아이들은 주의력 결핍 우세형이라고 합니다. 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형태로는 과잉행동이나 충동성이 우선 많이 나타나는 아이들인데 이런 아이들은 굉장히 산만한 행동들이 많이 나타나죠.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첫 번째, 두 번째 형태가 다 같이 있는 복합형이라고도 있습니다. 사실 제일 많은 경우는 복합형인데요. 네. 문제는 이제 이 주의력 결핍 우세형이 저희 사실
아이들 조용한 ADHD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들은 과잉 행동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산만한 행동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에게 두드러지게 이런 문제 행동들에 대해서 눈에 띄지를 않는 거예요. 눈에 띄지 않다 보니까 이제 가려져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아이들은 이제 집중을 해야 될 때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학습이라든지 다른 영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실제로 전체 주의력 결핍 장애 아이들의 한 20% 정도 됩니다. 꽤 많은 아이들이 주의력 결핍 우세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눈에 띄지 않다 보니까 이제 빨리 주변에서 눈치채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ADHD의 다양한 형태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막 설명해주신 조용한 ADHD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서 참 눈치채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모나 선생님 입장에서 어떻게 아이가 ADHD인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사실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간단한 이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거든요. 네. 한번 같이 살펴보실까요? 네. 0점에서 3점 정도 점수를 줄 수 있는데 네. 0점은 이런 증상이 전혀 없는 거고요. 이제 3점은 굉장히 심하게 그런 증상이 있는 겁니다. 각 문항마다요? 네, 네. 그래서 10가지 문항이 있는데요. 네.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차분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활동적이지 않는지, 두 번째로는 쉽게 흥분하고 활동이 많고 율동적인지,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른 아이들에게 방해가 되는 그런 행동들이 있는지, 네 번째는 한번 시작한 일을 끝내지 못하고 주의 집중 시간이 굉장히 짧은지, 다섯 번째로는 늘 안절부절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지, 여섯 번째 증상으로는 이제 주의력이 없고 쉽게 주의 분산이 되고 작은 소리만 들려도 쉽게 분산이 되는 그런 아이들인지, 쉽게 자주 우는지, 금방 기분이 확 변하는지, 열 번째로는 늘 화를 이제 내거나 감정이 격해지기가 쉽고 행동을 예측하기가 어려운지, 이렇게 열 가지 문항이 있는데요. 네. 이 열 가지 문항에서 총점을 쭉 더해보고 한 16점 이상이면 그러면 ADHD가 의심이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제 그러면 주변에 이제 이 소아정신과를 한번 방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 ADHD가 나타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그리고 그 증상 중에 하나가 뇌기능 발달이 잘 안 이루어져서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게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네, 치료는 가능합니다. 그 ADHD로 진단이 되면 그러면 사실은 반드시 치료를 해야 돼요. 치료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이제 생물학적인 전두엽이라는 기능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고기 이 기능을 제대로 발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물이 있어요.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해야 되고요. 아이들이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행동 치료를 한다든지 사회성 치료를 한다든지 부모님 양육에 대한 양육 훈련을 받으신다든지 이런 다양한 치료법들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 영역에서만 보면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정상 아동에 비해서 ADHD 아동들은 발달이 사실 이 전두엽 부분들이 한 2 내지 3년 정도 느려져 있어요. 이 느려져 있는 부분들이 약물 치료를 하면서 능력이 이제 되살아나고 그리고 네. 이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약물 치료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치료이기 때문에 이제 꼭 생각을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거기서 이제 성장기 아이들에게 약물을 먹여야 한다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면 약물에 대한 부작용은 없는지, 또 이 약물을 먹는 시기는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지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그 클리닉에서도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약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 아이 증상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ADHD가 있으면서 뇌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부분들을 보충해 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약을 먹는다라고 하면 부모님들이 제일 먼저 질문을 하시는 것은 이제 부작용은 없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보통 물어보시는 것이 키 크는 데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이런 성장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그리고 약에 중독이 되는 건 아닌지 네. 아니면 심장마비라든지 간질발작이라든지 어떤 심한 증상들이 오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세요. 사실 첫 번째 어떤 약물 중독이 측면에서만 보면 지금 저희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은 서방형이라고 이제 12시간 이렇게 꾸준히 잘 유지가 되도록 되어 있는 약인데요. 네. 이런 서방형 같은 경우는 약물 중독 위험이 굉장히 낮아서 거의 보고되어 있는 것이 드물고요. 그리고 성장 문제 같은 경우는 아이들 사실은 이제 약을 먹으면서 식욕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제 식욕이 떨어지면서 적절하게 영양 보충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서 이제 아이 성장에도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이 많은 고단백 음식을 이제 필요한 때 먹이시고 이렇게 네. 하시면은 그러면 크게는 사실 성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고요. 네. 저희가 병원에 오셨을 때에는 꾸준히 이 키몸무게의 성장 속도를 이제 체크를 해가는데요. 이 체크해가는 거에서 이제 정상 발달 속도에 비해서 더 많이 느려져 있다 이러면 이제 약을 하루 정도 이제 일주일에 하루 정도 쉬어준다든지 하는 것들을 이용해 보면 그러면 크게 성장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너무 이제 처지는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이제 처지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ADHD 아이들이 산만한 행동들이 막 많다가 그런 행동들이 없어지니까 상대적으로 너무 조용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네. 이제 그렇다면 사실 이제 증상이 호전이 된 거라서 이제 괜찮은 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그게 아니고 이제 아이가 사실은 너무 반응이 없고 전체적으로 이제 기운이 없어 보이고 처진다 이러면은 이제 약물 교체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과 의논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심장마비라든지 간질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실제로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아닌 경우에는 그 위험률은 더 높아지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가 치료를 받아서 잘 호전이 됐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완치가 가능한 건가요? 네. 그 약물 치료 같은 경우는요. 이제 치료하기 전에 정상 아동에 비해서 이 뇌의 활성화가 달라져 있는 부분들이 치료를 하고 나면 거의 그런 부분들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네. 정상 아동의 발달대로 같이 이제 갈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을 조절하는 치료 효과는 굉장히 좋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이 뇌가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발달을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 사실 한 2, 3년에 한 번 정도는 전반적인 발달 영역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서 더 처지는 부분들은 없는지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약을 유지를 할지 치료를 종결할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방송 보시면서 좀 반성하고 계신 부모님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아이가 산만하다고 혼내거나 다그친 경우 다들 한 번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아이가 보내는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검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래서 신학기를 앞두고 아이들이 보내는 이상 신호에 대해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경미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딱 이맘때쯤이 되면 이제 졸업 선물을 하거나 입학 선물을 많이 하게 되죠. 아이들이 원하는 건 단연 스마트폰이더라고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주기도 뭐하고 안 사주기도 뭐한 게 안 사주자니 우리 아이가 스마트폰이 없어서 친구들에게서 좀 소외될 것 같고 사주자니 또 스마트폰 중독이 될까 봐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그런 경우들 많죠. 저만 해도 이제 아이가 초등학생인데요. 네. 이제 스마트폰 사주기 전에 사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도 많이 했고 사주기 전에 여러 전략을 많이 짜서 그래서 결국은 사주기는 했어요. 근데 전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전략을 잘 못 세우면은 이 스마트폰에 빠져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가정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나라에서 2014년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조사를 했어요. 이제 스마트폰 중독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는데 해마다 그 빈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2014년도 조사에서는 25.5%, 그리고 그 다음에는 29%. 뭐 전체적으로는 한 4분의 1 정도 아이들이 사실 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아이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 중독 증상도 서서히 자꾸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4분의 1이면 이제 4명 중에 1명이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어른들도 굉장히 많이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어른들 중에서도 이제 스마트폰 항상 손에서 못 놓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아이들은 도대체 이 스마트폰으로 뭘 하는 건가요? 게임을 하는 건가요?
게임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요즘은 사실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콘텐츠들이 많다 보니까 학습을 빙자해서 게임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인터넷 서칭을 한다고 해서 사용하고도 있는데 가장 많은 것은 아무래도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스마트폰 중독이잖아요. 이 중독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한 두세 시간 이용한다고 해서 중독이란 표현은 안 쓸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네. 사실 저희가 정신의학적으로 중독이라고 얘기할 때에는 내성 증상이 있는지 금단 증상이 있는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영역들을 따져봅니다. 내성이라고 하면 처음 내가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네. 얻었던 즐거움에 비해서 처음에는 뭐 예를 들면 한 30분 정도 해도 와 진짜 신난다 재밌다 그랬는데 1시간, 2시간 점점 시간이 늘어야지 그만한 즐거움을 얻는 것을 그걸 내성이라고 그러고요. 금단이라고 하면 사용하지 않을 때에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이런 어떤 심리 증상들이 나타나서 그래서 끊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네. 따라서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을 한다고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스마트폰 한다고 잠도 자지 않고요. 손에서 한 시간도 떼놓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게 중단을 해야 되겠다, 그만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중단하는 대로, 노력하는 대로 그렇게 잘 뜻대로 되질 않죠. 이거를 조절 능력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서 아이의 생활 중심이 스마트폰 중심의 생활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와이파이를 할 수 있어야지 게임을 접속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 영역을 찾아서 계속 다닌다든지 휴대폰 결제, 데이터 결제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새로운 기기가 나올 때마다 그 기기를 사달라고 막 떼를 쓴다든지 하는 모습들도 보입니다.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일상생활 영역에는 장애를 많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스마트폰 하는 시간, 우리 시간은 사실 한정적이잖아요. 네. 스마트폰 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다 보니까 학업이나 내가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부족해지죠. 그래서 학업 성취율이 떨어지게 되고요. 해야 하는 일들은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모습도 보입니다. 결국은 아이들은 성적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 내가 제대로 내 기능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중독이 되게 되면 조절 능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조절할 수 없어서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게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시기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를 제외하면 모든 게 다 재미있는 시기 아닌가요?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재밌고 밖에 나가서 놀거리도 참 많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왜 아이들이 이렇게 스마트폰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 스마트폰 집착하는 아이들은 이제 사실 여러 정서 심리적인 문제들이 있기는 해요. 이제 대표적인 걸로는 이제 집중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에서는 그만큼 능력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주변에서 인정을 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제대로 스스로도 자기 내가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사실 잘 하지 못하게 돼요. 이런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이 학업이나 내가 해야 되는 것에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스마트폰 게임을 하게 되면 게임은 정말 이제 재밌고 거기 안에서 이제 점수를 얻게 되면서 내가 뭔가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긍정적인 피드백들이 사실은 이제 스마트폰 게임을 놓지 못하도록 이제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아이들이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고 이제 우울하고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안에서 스마트폰이나 이제 어떤 게임이라는 영역 안에서 그런 자존감이나 우울감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게임을 자꾸 사용을 하게 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강박적으로 이런 이제 기기들을 사용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또래 관계들을 제대로 잘 형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가상 현실 공간에서 그런 사회성을 잘 이제 어떤 그 획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스마트폰을 더 놓지 못하게 됩니다. 요즘 사실 SNS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소통의 어떤 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성이 떨어진 애들이 이제 직접 만나서는 얘기를 잘 하지 못해도 SNS를 통해서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 안에서 어떤 이 사회성, 뭐 유대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또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렇군요. 스마트폰을 이제 아이들에게 못하게만 했지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스마트폰에 집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생각을 못해보신 것 같아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원인을 지금 짚어주셨지만 그중에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게 아이들이 이제 마음을 둘 곳이 없어서 이 가상 공간에서 조금이라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드러난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리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조사들을 보면요. 게임 중독이든 스마트폰 중독이든 간에 이 중독에 잘 빠지는 아이들이 대표적인 모습들은 자존감이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능력을 인정을 받고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고 하는 일들이 네. 굉장히 적은 겁니다. 굉장히 적고 이 게임 안에서는 컨텐츠도 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도 많고 그냥 이제 간섭받지 않고 하는 일들도 많고 그러면서 뭐 레벨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내가 뭔가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게임을 사실 놓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게임을 계속하면서 보내는 시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 이 게임이 나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게임이 막상 이제 들어가면 재미도 있고 능력도 인정받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게임하는 시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놓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과도 이제 게임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갈등이 자꾸 생기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또다시 게임을 하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스마트폰 중독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현실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상 공간에서라도 지금 인정받고 싶어하는 심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 가상 공간에 계속 갇혀 있다 보면 어른들보다 아이들은 굉장히 더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 자라는 거죠. 우리 뇌도 자라고 있는데 스마트폰이라는 한 가지 자극만 계속 받게 되면 그러면 적절하게 특히 전두엽이라는 이런 이 뇌 영역이 적절하게 발달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기가 되면 호르몬 변화가 생기면서 뇌에서 선조체라는 부분은 자극을 추구하도록 하는 뇌 부위인데 그 부분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은 이제 어떤 자극 추구형이 되지만 전두엽이 제대로 발달을 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것을 조절하는 기능은 굉장히 약하게 되죠. 그리고 굉장히 어떤 충동적인 행동이라든지 공격적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은 많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스마트폰 이외에 다른 자극이 없다 보니까 창의적인 그런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더 떨어지고요. 네. 실제 가상현실적인 공간 이외에는 대인관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사회성을 발달시키게 되는 기회도 떨어지게 되고 그런 따라서 이제 사회성도 점점 더 이제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스마트폰만 하고 있거나 게임만 하고 있으면은 우리 특징적인 자세들이 생기잖아요. 네. 이제 그런 자세들 때문에 신체 발달에도 영향을 주게 되겠습니다. 지금 좋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 두뇌 발달부터 신체 기능 저하까지 지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딱 못 쓰게 금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 그 미국 소아학회에서나 아니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만 2세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스크린, 뭐 텔레비전이든 영화든 뭐 폰이든 태블릿이든 스크린에는 노출이 되지 않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학습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발달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더 이상 이제 만 2세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절대 노출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사실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부모님들은 사실 이제 연락을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폰을 사주기를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은 주변 아이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이제 필요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사실 이제 사주시게 되죠. 근데 사주시기 전에 미리 좀 이제 계약을 해서 어떤 시간에 이제 이용을 할 것인지 어떤 장소에서 이용을 할 것인지, 네. 어떤 콘텐츠를 이제 이용을 하도록 허가를 하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약속을 잡으시고 이제 사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사용을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정해진 시간을 좀 잡는 게 좋은데요.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너무 늦은 시간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이제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저녁 시간 이후에 뭐 만 한 그러니까 한
저녁 8시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으시도록 한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중학생 같은 경우는 9시, 고등학생은 한 11시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침대에 누워서 자기 전에 이제 스마트폰은 사용하지 말자. 와이파이는 항상 켜놓고 있는 거지만 뭐 밤에는 와이파이는 끄도록 하자. 또 이제 부모님도 사실은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해서 이제 나는 막 게임하고 있고 인터넷 서칭하고 있는데 아이한테는 쓰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도 그런 약속 시간을 좀 잘 지키셔서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 사용하기 전에 일반 생활, 일상적인 생활에 대해서 약속을 잡으시는 게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뭐 숙제는 다 하고 나서 폰을 30분 동안 사용할 수 있다라든지 이제 학원을 다녀와서 중간에 쉬는 시간에 30분 정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정해진 생활 규칙이 지켜졌을 때에 그때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아이들 울거나 떼쓰게 되면 스마트폰 그냥 쥐어주거나 보여주게 되죠. 보통 이제 이런 광경을 식당에서 아마 많이들 목격을 하셨을 겁니다. 부모님도 부모님의 역할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좀 되새기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전략을 동원해도 이게 해결이 되지 않을 땐 어떻게 해야 되죠? 어디로 가야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중독, 게임 중독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중독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 영역에만, 중독이라는 영역에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조금 드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공존 질환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진단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진단을 받으실 수 있는 이제 소아정신과 영역에 조금 찾아보시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만약에 공존 병리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 약간의 도움만 줘도 이 폰 중독은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들으신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의 정신건강 증진센터라고 있어요. 이제 이런 데에서도 상담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 상담센터도 있고요. 부모님이 아마 가장 싫어하는 그 가정 내에서 모습이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는데 아이가 계속 스마트폰만 보면서 대답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 중독은 어떻게 해서라도 부모님이 좀 치료를 해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센터에 방문을 하게 되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우선은 이 원인 질환에 대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네. 이제 주의력이 떨어지는 아이들, 또 우울증이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서는 이제 각각의 질환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입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충분하지 않다면 중독 자체에 대한 약물 치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갈망감이라고 그러는데 너무 네. 하고 싶은 그리고 하지 않았을 때 너무 심한 짜증이나 감정 조절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좀 도와주는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그런 약물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지행동치료라는 치료법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너무 심한 경우에는 경두개 자극술이라고 해서 자기장을 이용해서 전두엽의 기능을 더 강화시켜주는 이제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쓰기도 하고요. 요즘은 이제 가상현실에 대한 컴퓨터 디바이스가 많이 개발이 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치료에 이용하는 법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냥 단순히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중독이잖아요. 이 중독이 되면 사실 이 상황에서 빠져나오기가 정말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런 치료를 받아도 또다시 중독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시게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중독이라고 하면 중독된 그 행동에 대해서 고위험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성적이 너무 떨어졌어요. 부모님께 이제 잔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그런 상황들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들에서 내가 그 상황에 폰 사용 이외에 다른 대처법들을 뭘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미리 생각을 해보고 그런 리스트를 만들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용을 해보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요. 가족분들도 그동안 잘 해왔던 것, 뭐 어떤 경우에서는 네가 이렇게 잘 극복을 해냈잖아. 이번에도 잘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제 주변에서 좀 이런 격려를 해주시는 것이 아이들이 극복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학기를 앞두고 우리 아이들이 겪을 수 있는 마음의 병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창 성장하고 한창 예민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부모님께서 아이를 지도하는 일이 상당히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신학기를 앞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신학기를 좀 잘 보낼 수 있을지 비법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저희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방학하기 전에 방학 생활 계획표를 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학기에 들어가기 전에도 신학기 생활 계획표를 한번 짜보는 게 좋습니다. 신학기 생활이 물론 예측한 대로 다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신학기가 되면 시간표는 어떻게 짜고 학원은 어떻게 가고 중간에 쉬는 시간 어떻게 이용하고 뭐 놀이는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획을 짜다 보면 아이에게 아 시간표를 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구나라는 자기 효능감도 좀 더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 갔을 때에 벌어질 수 있는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기에서 학교에 아이들 이제 돌아왔을 때에 그럴 때에 간식이라도 준비하시면서 그러면서 아이들 이제 어떤 생활에 대해서 같이 물어보고 그리고 아 오늘도 즐거운 어떤 일들이 있었구나 얘기하고 내일도 그러면 그런 재밌는 일이 있겠네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좀 더 내일 있을 일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긴장하는 것보다는 기대감으로 다음 학기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 방학 생활 계획표는 짤 생각을 하면서 그 신학기 계획표 짤 생각을 못 해봤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이 방송 보시면서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이걸 한번 실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면 좀 전해주시죠. 네. 사실 아이들 도와주는 데 있어서는 부모님과 아이와의 평소 관계가 어떠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아이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시고 꾸준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아이의 감정에 대해서 민감하게 읽어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아이와 소통을 이제 열어주고 이런 열린 마음에서 소통을 하는 아이들이 학교에서나 새로운 환경에서도 좀 더 잘 적응하는 그런 건강한 아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키우기가 참 만만치가 않죠.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산만하거나 아이들이 게임에 좀 중독이 돼 있을 때 혼내거나 다그치는 경우가 많았지 우리 아이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한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부모님들께서 지금 반성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우리 아이가 보내는 이상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잘 읽어내시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평상시에 대화의 시간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화를 바탕으로 우리 아이에게 좀 문제가 있다 싶으시면 정확한 전문의에게 조금 더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가 보내는 이상신호에 대해 알아봤고요. 인제대학교 해운대 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경미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